검증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으로 8비트, 패리티비트 오류 검사를 실시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자, 입력으로 총 9비트를 받아들이고요. 그중에서 첫 번째 비트는 패리티 검사 방식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비트 값이 1이면 홀스 패리티 검사 방식, 0이면 짝수 패리티 검사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홀스 패러티 검사 방식은 뭐냐면 나머지 8개의 비트 중에서 1인 값이 홀수게 나와야 되고요. 0인 경우는 짝수 패러티인데 1인 값이 짝수게가 나와야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전송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홀스 패러티는 8비트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 1의 개수가 홀수게인 경우에 오류 없이 오류가 없다. 오류 없이 전송됐다는 의미하고요. 짝수 패러티는 8비트 데이터 영역의 1의 개수가 짝수계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패리티 검사에서 오류가 없으면 오류 미발견이라고 출력하고, 오류가 있으면 오류 발견이라고 출력하면 됩니다. 자, 패리티 비트는 주로 데이터 전송 시에 이루어지는데, 이 검사는 P0의 값이 0이면 짝수 패리티,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이면 홀수 패리티라고 송수신자 간에 서로 약속합니다. 짝수 패러티인 경우는 이 8비트 전체에서 갖는 1의 개수가 짝수가 되어야 되고요. 홀수 패러티는 홀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데이터는 7비트고요. 앞에 이제 패러티 지정 방식을 0으로 해놓으면 원래는 이제 7비트니까 이 안에서 1의 개수를 보면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는 홀수죠. 근데 패러티 방식 지정 비트가 0으로 됐다는 이야기는 짝수 패러티를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마지막 여덟 번째 비트에다가 1을 넣어줘서 짝수가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만약 여기가 1이 되면 홀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패러티 비트는 0으로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 거가 P0에는 이게 짝수 패러티냐 홀수 패러티냐 하는 거고요. 나머지 8비트가 데이터가 갑니다. 8비트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 비트는 짝수 패러티, 홀수 패러티를 맞춰주기 위한 비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체크하냐면 수신 측에서는 전부 9비트를 받죠. 그래서 첫 번째 비트 P0 값을 조사해서 이게 0이면 짝수 패러티 방식, 1이면 홀수 패러티 방식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데이터 영역 8비트에 대해서 1의 개수를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거기 있는 1의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분하는데 이때 모드 함수를 쓰면 편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1의 개수가 3이니까 3을 2에 의해서 나머지를 구하면, 나는 나머지를 구하면 1이 돼서, 자, 이런 경우는 홀수다라는 걸알수 있고, 만약에 0이면 짝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는 그 전체적으로 전송되는 9비트의 비트 변수, 배열 변수를 의미하고요. P에는 그 9비트 가운데에서 데이터 비트가 8개라고 그랬죠. 8비트 데이터 영역 가운데 존재하는 1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관하는 겁니다. 자, K는 데이터 영역 1번부터 8번까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반복을 제공해주는 변수고요. 그다음에 E는 그 PN 1의 개수를 계산했던 PN을 2로 나눈 나머지를 보관합니다. 그래서 만약 PN이 홀수이면 2는 1이고 짝수이면 0이 되는 거죠. 모드 연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X를 Y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 순서대로 보시면 패러티 비트 검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P9 전부 9비트죠. P0에는 패러티 검사 방식이 기록되어 있고요. P1부터 8까지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P에는 0이라고 초기값을 줬습니다. 데이터 비트 8개 가운데서 1인 경우가 일단 초기값은 0으로 잡았고요. 그다음 8비트를 검사하죠. 반복금을 써서 1부터 8까지 1씩 증가하면서 검사합니다. 자, PK 그 자리에 있는 값이 1이냐? 1이면 PN 값을 증가시키죠. PN은 1인 비트의 수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PN 값을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부 8비트에 대해서 1인 값이 모두 몇 개인지가 PN에 지정되어 있고, 따라서 PN을 2로 나눈 나머지를 2에 넣었을 때 2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죠. 자, 0이란 이야기는 1의 개수가 짝수란 뜻이고요. 1이란 이야기는 1의 개수가 홀수라는 뜻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페르트비트의 맨 처음 P0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P0가 0이면 짝수 페르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2도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두 값이 00으로 같거나 11로 같아야만 오류가 없는 거고요. 한쪽은 0인데 한쪽은 1, 한쪽은 1인데 한쪽은 0 이렇게 나오면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자, 디버깅 표를 보겠습니다. 받은 데이터가 보시면 0, 1, 0, 0, 1, 0, 0, 0, 1 되어 있죠. 그래서 P0가 이제 0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짝수 페러티라는 이야기죠.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디버깅 표를 보기도 전에 1은 3개밖에 없죠. 3개니까 홀수 페러티에서 이런 경우는 오류가 발견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발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 이 1번부터 8번까지 데이터 비트 가운데서 1의 값의 수죠. 초기 값은 0으로 잡았고요. 자, K는 1부터 8비트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그 경우에 이제 이 PK값이 1이냐. 자, 1인 경우가 P의 1, P의 4, P의 8, 세번 있죠. 그래서 P의 1, K값이 1인 경우 P의 1, 그다음에 4인 경우 P의 4, 그다음에 8인 경우 P의 8만 true 있고 나머지 전부 다 false입니다. 각각 세 번의 true를 통해서 PN 값은 1, 2, 3 증가됐고, 이 3은,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했을 때, 그 값이, 나머지 값이 2에 보관되는데 1이 되죠. 따라서 얘는 홀수 패러티라는 뜻인데, 여기 PN0는 짝수 패러티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P0하고 PE하고 같지 않죠. 그러면 오류가 돼서, 패러트비트 검증에서 이 데이터는 중간에 오류가 발생한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